없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안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뭐, 둘다 이제 저희가 만든 곡이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땡스파예요. 한국에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세션 vs. 땡스. 전 땡스요. 땡스요. 하지만 인셉션이 됐죠. 네, 또 갑자기 인셉션으로 활동하니까 나 인셉션으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영어로 해달라는 분이 되게 많으시네. 네, 커피예요. 제가 한동안 커피를 좀 끊었어요. 제가 한 4, 5개월 정도 커피를 끊었는데 요즘 다시 마시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잔 정도. 녹음할 때 재밌는 에피소드. 우리가 스페인에서 녹음해 본 거. 스페인의 되게 평화로운 변방에서, 아니 변두리? 되게 목장 있고 이런 곳에서 녹음했었는데. 뮤직비디오는 언제 열리나요? 그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일정이 빨리 네,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I love cake family. 네, 진짜 저희 케이크 패밀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에이티즈 말고도 좋은 아티스트들도 많고 좋은 음악 하는 분들 너무 많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제가 앨범을 낸지 되게 오래됐죠. 헤븐 이후에 얼마나 됐죠? 한 헤븐이 언제 나왔지? 작년 여름에 나온 것 같은데 거의 이제 좀 1년째 돼가는데 노래해 주시면 내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땡스 인스트 뭐 하여튼 일단 저기 뭐 인스트나 가이드 이런 콘텐츠들은 조금 저희도 생각해보고 회의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거를 듣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최대한 공개해보는 쪽으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걸 어떤 플랫폼으로 공개를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뭐 유튜브 계정이 없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유튜브가 됐든 사운드클라우드가 됐든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게 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빨리 이제 제가 제 앨범을 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이 뭔지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확실히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지금 열심히 트라이하고 있는데 최고의 프로듀서가 된 기분이 어떠냐고요? 최고의 프로듀서가 돼야죠. 저는 아직 한참 멀었죠. 어찌됐든 간에 네, 앨범을 최대한 빨리 지금 제가 올해 안에는 내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요즘 진짜로 좀 뭔가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 게 없더라고요. 혹시 내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좀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래도 제 앨범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조바심을 안낼 수가 없더라고요. 조바심을 안낼 수가 없어. 조바심이 안 나지가 뭐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제가 전에 냈던 앨범들 너무 좋다고 말씀하실 때보다 하실 때마다 그래도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느리게 내고 있지는 않나.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습니까? 반 이상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안에 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주세요. 요즘 좀 음악적으로 제가 좀 사춘기여가지고 원래 내가 하던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막좀 음악적인 변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습들 말고 조금 더 공격적인 변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프로듀서도 저고 가수로서도 그게 다제 모습이니까 열심히 한번 집중해서 앨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변화는 코로나 끝나고 변신하셔도 될 듯요. 타이밍이 그렇기도 하네요. 저도 홍중이 오빠처럼 배우고 싶어요. 한 달만 배우면 별로 배우고 싶지 않으실걸요? 작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못 먹었네. 밥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화이팅. 제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노래를 못하겠어요. 그러게요. 뭘 먹어야 될까? 먹어야 되는데. 오랜만이에요. 그냥 일요일에 오랜만에 작업실 나와가지고 주절주절하고 있어요. 뭐 먹지? 뭘 먹고 싶은 게 없는데?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치킨? 별로 안 먹고 싶다. 뭐 먹지? 머리가 조금 아프지만 열심히 살게요. 왜 머리가 아파? 영상으로 자주 보고 싶지만 부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팬으로서. 그러게요. 아,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돼요. 내가 이제 막 작업을 하다가 피곤하니까 쉬잖아요. 쉬면은 아, 이거 지금 내가 쉬고 있는 시간에 짬내서 내 앨범 작업하면은 앨범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막 쉬면서도 조금 죄스럽기도 하고. 요즘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긴 해요. 뭐 근데 다 지쳤는데 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되게 힘든데 뭐. 안녕하세요, 터키. 터키 분들이 많네 오늘. 오늘의 TMI? 저 7시에 일어났어요. 밤 7시. 오늘 진짜 오랜만에 쭉 쉬었어요. 충분한 휴식을 해야 되는데. 막 요즘에 2시간 자면 깨고 막 3시간 자면 깨고 꿈을 너무 많이 꿔요.
왜 이렇게 꿈을 많이 꾸지? 꿈꾸다가 깨요. 시험 끝나고 금요일에 두통이 너무 심해서 좋대요. 아이고, 왜 그러지? 계속 비가 와서 그러나? 저는 비가 오면 좀 편두통이 생기거든요. 전 땡스파입니다. 너의 팬 이름이 뭐냐고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인스타 라이브를 잘못 키다가 그때 너무 이제 바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지쳐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인스타 라이브를 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 뭔가 제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힘이 되니까. 왜 불러요? 나왜 부르는 거야? 월드 투어요? 앨범 좀 내고 앨범을 내야 뭘 하든지 하죠. 봉주 맞나? 봉주 Come to Malaysia.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갈게요. 근데 편이기는 한데 지금 KQA 있는 모든 아티스트와 임원진 분들과 이 모든 하드워킹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제가 막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잘못 받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뭔가 같이 만나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 앨범에는 좀 계획을 하는 게 영상으로나마 라이브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뭐 라이브 클립이나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다 보니까 앨범이 나오고 나서 막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공연을 조금 인터넷으로라도 좀 해볼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들려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그쵸? 코로나가 아쉽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터키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코로나가 풀리면 일단은 저는 좀 여행을 좀 가고 싶긴 해요.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페북에서 숨겨진 띵곡이라고 해븐이 떠돌았어요. 고맙네요. 이든쌤 땡스뮤비 언제 나와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에이티즈 1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해달라는 사람이 많네. 결혼해달라는 사람이 많네. 어쨌든 네, 라이브는 이 정도로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다들 얼굴 봐서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고, 제가 영어를 요즘 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라이브 하고 뭐 하면은 뭔가 대답해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잘안 돼가지고, 그거를 한번 제가 잘할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 또그 외에 또 많은 KQ
아티스트들 이제 앞으로 되게 좋은 콘텐츠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지쳐 보이는 이유는 맞아 한국 댓글 찾고 있어 많이 지쳐 보이는 이유는 일찍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는 제 앨범 작업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 터이니 오래 걸리겠지만 많이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들 다이렉트 메시지로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번역기 돌려서라도 읽을게요. 너무 고맙고 다들 좋은 시간, 좋은 하루 되고 주무시는 분들은 잘 자고요. 고마워요. 다음에 또 한번 킬게요. 바이바이. Good night, everyone. 안녕.